안녕하세요. 연로와 제주의 강서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모르고 남용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제4회 물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전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또 물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물의 가치와 기능, 그리고 과학적 중요성까지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연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용현계곡 하류의 한가에서 잠수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는 각종 플라스틱과 비닐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골프공도 여러 개 확인됩니다. 마대는 쓰레기로 금세 채워집니다. 방파제 사이에 낀 캔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꺼낼 때 손이 다칠까 봐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호수나 생활 쓰레기가 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해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틈 사이마다 각종 나무 찌꺼기들로 가득한데요. 마을 주민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안가를 돌며 쓰레기를 치워냅니다.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안 쓰레기 정비를 하고 있지만 태풍이 지난 뒤에는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일회용품 쓰레기 구분 없습니다. 항상 호수 같은 것도 나오고 타이어도 나오고. 한 시간 동안 현장에서 2톤 분량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태풍 쏠리기 이후 제주는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태풍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에 제주 해안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서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업체 네 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1일까지 피서지 주변 70곳에 대해 불법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네 곳을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업소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 최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선방산 우회도로 공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머리 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26일 도로공사로 천연기념물 용머리 안반 파괴 우려가 높다며 지질명소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현장은 지난 2014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한 카페에 나왔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 아주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외관의 모습인데요. 촌의 마을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카페가 있다는 게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카페가 굉장히 빈티지 느낌으로 잘 해놨어요. 보시면 딱 그 SNS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인테리어로 쉽게 볼 수 있는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정말 재미있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카페석인 것 같네요. 정열의 레드. 보시면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보이거든요. 보시면 듯 되게 정교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옛날에는 가정집이었대요. 이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되게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셔가지고 뭔가 영국의 티타임을 갖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청귤인데요. 청귤은 8월부터 9월 사이에만 제주에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피부 미용 또 기관지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칫 먹으면은 실수가 있는데 이렇게 청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귀포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안녕. 제주마 고치고라 무게마심 고치고라 무게마심 고치고라
고치고라보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를 고치고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와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주문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이모, 여기 주문이요. 그럼 제주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삼촌, 이리 주문 받읍사. 네? 그럼 주문 받으시는 분이 여자분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삼촌이면 다 통한답니다. 네? 제주에선 이모를 삼촌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어른들을 친밀하게 부를 때 삼촌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자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 어른들도요. 물론 제주에서는 친족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나 많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제주 4.3을 다룬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란 책 다들 아시죠? 이 책의 제목만 보고 다들 오해하시는데요. 책 주인공인 순이 삼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에서 뭘 주문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삼촌, 이리 주문 받읍사. 아이고, 네 와시냐? 삼촌, 이리 주문 받읍사. 삼촌, 이리 주문 받읍사. 아이고, 너 와시냐? 아이고, 너 와시냐?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해! 네, 태풍이 지나가도 무더위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풍을 타고 제주로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곳곳으로 안개도 짙게 껴 있으니까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야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간의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약화되고요. 낮에는 빗방울 형태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산지와 남부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제주 기점 여객선들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천문조회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별다른 특보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항공기 연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에 대한 모든 것, 나우제주 플러스. 나우제주 플러스에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알려주는 제주의 소식, 지금 제주. 놓칠 수 없는 제주의 핫플레이스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구석구석 제주. 제주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욜로와 제주. 제주 곳곳의 실시간 풍경과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슬로우 제주. 그리고 청정 제주의 엄선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쇼핑몰까지 나우 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것, 나우 제주 플러스.